1999년 10월에 처음 철암을 방문했습니다. 그림을 그릴 때는 주로 이렇게 감각이 앞서고 그 감각에 의해서 이렇게 막 직자적으로 다가오는 생생함이 있죠. 그것에 주로 이끌려서 그림을 특히 현장에서 그릴 때는 더 그렇습니다. 그런 그 풍경 속에서의 드라마가 시각적으로 그렇게 연출이 되는 것 같고요. 뭔가 이렇게 확정짓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 붓을 뗍니다. 네, 그랬을 때 그 품을 수 있는 여운 또 그 오히려 그 속의 느낌들이 더 많이 이렇게 담겨지는 것 같더라고요. 몰입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 자체인 거죠. 내가 그것이 되는, 내가 너가 돼보는 어떤 너와 나 사이를 없애버리는 그 과정,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그림을 그릴 때 늘 그런 여정을 감는다는 생각을 합니다.